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베드로를 이제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는 너무나 황송한 나머지,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참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목욕했다. 내가 너를 이미 다 씻겨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씻겨줬다. 그럼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씻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나는 씻김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안 씻겨진 것 같은데, 씻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씻어졌는가? 그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 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그 일러준 말, 분부한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거듭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깨끗해져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미 깨끗해졌는데 계속 더러워지는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이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씻겨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정리해주고 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깨끗해라. 깨끗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적합하고 그것이 정말 적당한 것이다. 너희의 수준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 존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요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해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것은 호명조차 하지 마라. 너 입에 담지도 마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뭐하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혹은 입에 담기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입에 담는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입에 담지 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탐욕, 그런 것도 입에 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입으로 표현되는 것을 금지시켜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그럼 성도의 입에는 담겨야 되는 것은 항상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틈탈 수 없도록 그것을 아예 원천 차단시키는 것인데, 입에 담지 않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에 담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입에 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것을 입에 담음으로써, 혹은 그 듣는 것을 다시 내가 입으로 반복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더러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품격 있는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되는 권세입니다.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자격, 그 자리, 그 존재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익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이땅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내가 입에 담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입에 담아서 그것을 내가 실현하는, 말로써 실행하는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의 실행은 무엇으로 합니까? 전부 다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도 전부 말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말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내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죄의 영향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누추한 말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이런 거, 그런 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누추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할때그 누추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과 겸손을 착각해 버리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도 마땅치 않다 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리석은 말은 멈추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면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깨달아가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지혜를 구하시고 깨달아가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닫고 정확하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라.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저질스러운 농담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기면서 낮추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보면. 웃기면서, 그냥 웃기면서 낮추는. 그 사람을 낮추면서 웃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같은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자기 자신을 내세워가지고 뚱뚱하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웃기는 경우가 있죠. 혹은 무식하다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웃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런 식으로 낮추면서 웃기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입에 채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죄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우리 입에 무엇을 담고 있나? 내 입에 담고 있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잘 걸러서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 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깨끗한 말을 하고 그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에 대해서 뭐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냥 단지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부합하고 복음에 합당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께 합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하고 열매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말 자체가 열매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